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 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대주회계법인 한준수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 주신 분의 질문입니다. 봉천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현재 4년째 거주하고 있는 25평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주변에서는 공동 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절세 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라고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는 남편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는데요. 말씀하신 아파트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공동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부인께서 증여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부인께서 남편으로부터 주택의 절반을 증여를 통해 새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절반에 대한 3.8% 상당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은 차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누진과세 체계에서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서 세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의 보증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뜻하지 않는 이혼이나 재산 분쟁 시 본인의 소유주택이라는 심리적 안정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